제일 힘든 운동. 풀어. 제일 재밌는 운동. 없어. 좋아! 하나, 둘. 제일 힘든 운동. 여기 운동할 때도 이게 왼쪽이 안 맞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사실 밥은 못 봐. 지금. 아. 제일 먹고 싶은 거. 먹을 생각이 없어요. 제일 힘든 운동. 어깨. 제일 재밌는 건? 다른 거? 다른 거?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뭔가 힘이 잘 받아서 잘했어요. 재밌게. 라이딩어스 루미너스 마척 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너스의 메인 보컬 정우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너스의 스티븐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미너스의 수일입니다. 앨범 준비하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 재밌었던 점? 저희 곡을 준비한다는 것부터 일단 너무 재밌었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해서 어렸을 때 호기심 많았을 때 하나를 알 때마다 우와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멤버들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채워야 될 노력 같은 거가 내가 한 만큼 뭔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또 애매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연습을 많이 하지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러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는 녹음이랑 이제 안무 다 같이 맞춰가는 게 재밌었고요. 힘들었던 거는 녹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사람이랑 뒷사람이랑 같이 그걸 맞춰서 분위기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나 안무도 이제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되는 게 힘들었던 거는 딱히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작게 작게 뭐 이 파트가 조금 살리기 어렵다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루미너스만의 앨범하고 노래를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설레고 재밌었어요. 재밌는 거는 노래만 있다가 뭐 춤도 생기고 뮤직비디오 시안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돼가는 그 과정이 처음 겪어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힘든 점은 몸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스케줄이 촉박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재밌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본인이 생각하는 앨범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앨범 이미지. 예! Yeah. Let's get it. 몇 년 만에. 와, 색깔 많다. 잘 나오겠지. 네. 그림도요? 그거구나. 보고 너무 심하. 내가 설명해. 제가 또 루미너스의 그림을 제일 못 그리는 멤버 중 한 명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데? 아, 나의 그림 실력을 공개해버리다니. 내 그림 실력만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나 그릴까요? 두 개 그릴까요? 고민이 되네. 크레오스 너무 어렵네. 하나 그릴까요? 두 개 그릴까요? 잠시만요. 어렵다. 이거 약간 미술치료 하는 느낌인데? 오디오가 너무 기면 안 되니까 너무 열심히 그린 것 같아. 좀 시끄럽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 내 손 떨어지는 거 싫은데. 쁠로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tu più fai, quel canacchino,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ti tra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ti torno gerato, delle belle tue bando al riposo, facci se tu a tutti. 됐습니다. 오! 짜잔! 완성! 끝났어요? 시작장, 네.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저희 네 명이고요. 저희 네 명이 각자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누가 누군지 표현을 했고, 여기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바다입니다. 먹구름이에요, 사실. 먹구름이고, 그 전까지가 이제 먹구름 끼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울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먹구름들이 바람에 날려가면서 노을이 보이는 살짝 희망찬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와, 나의 혐오스러운 작품이. 어떡해. 저희 곡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은 방황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20대라는 게 학생 때는 20대가 되면 조금 어른스럽고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20대가 돼서 느낀 점은 더 배워야 할 점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이 사람을 병아리라고 생각을 해서 노란색으로 칠해줬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고민거리들을 길로 표현해서 그 길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병아리의 모습을 표현했고,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울한 거를 조금 더 대비시키기 위해 밝은 별을 그려주면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예쁘고 항상 그렇게 있지만 거기에 비해 나는 별로 예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거는 10대도 그럴 수도 있고 20대도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그린 이 뱀은 아담과 이브의 사과를 표현한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바라보면서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시선들이 이렇게 얘를 보는 거고요. 원래 둘이 하나만 켜져야 되는데 셋 다 이렇게 켜져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얘는 원래 스탑 사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울하고 적혀 있어서 헷갈려하는 것도 있고 앞을 조금 막는 느낌이란 거. 이 나무도 똑같고 구름도 이렇게 밝지도 않고 청둥한 게 이렇게 나고 그런데 끝은 다 잘 될 거고 불빛이 난다. 옆에서 방해하고 나쁜 게 있어도 끝만 보고 그냥 달리라.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지나가는 길이 힘들고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고 지나왔던 힘들었던 과정이 자신의 걸음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굴을 그렸답니다. 동굴 같아 보이나요? 잘 그렸네요. 잘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완벽한데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바다처럼 안 보이나? 여러분 파도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파도 따위는 없어요. 잘 그렸는데?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요. 그림이 다 초딩 그림 같아서 조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하고 싶었던 느낌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였으면 제대로 그렸을 텐데. 마지막에 이거 색칠한 게 역대급이었어요. 아 잘한 것 같아요. 손 보세요. 아 이거 하나로 약간 유치원 그림에서 중학교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마음에 듭니다. 네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앨범 준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포부? 뭔가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매일 하루가 끝나면 아 끝났다 뭔가 그게 긴장이 풀리는데 계속 안 풀리고 끝까지 그냥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거. 열심히 끝까지 하고 긴장 풀지 말자. 그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나의 소모품보다는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노래를 들으실 때 갑자기 힘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그런 노래잖아요. 저도 진짜 막바지니까 저도 빛을 봐야 되니까 빛을 보여드리려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얘네가 고생했구나 빛을 봐야겠다 라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니까 그 기대에 답할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해놓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컷! 오케이! 오케이! 와, 와 나 마지막 이거 색칠하기 잘했다. 되게 아티스트 같다.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갖고 싶어요? 아니.